TV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조상의 얼을 느끼며 혈통도 알아볼 수 있는 대전 뿌리공원이 야간 조명 설치로 낮과는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오덕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성씨 유래비와 족보를 통한 가계도에서 조상과의 혈통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뿌리공원 진입 다리를 건너면 성씨 유래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 해설사의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씨는 거의 다 한자 성씨죠. 그래서 유래비는 이게 강문중에서 하셨기 때문에 현재 244기가 있습니다. 우리 본관이 36,744개입니다. 그래서 본관과 성씨가 같아야만이 친척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래비도 본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성씨 유래비를 찾아보면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알리는 글을 읽어볼 수 있으며 성씨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올 수 있습니다. 낮에 보는 뿌리공원은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해가 지면 형형색색의 다양한 불빛으로 바뀌어져 타 지역에서 이곳을 찾는 분들도 즐거워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눈에 띄고 예쁜 곳이라서 좋고요. 지친 삶의 안식처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친구의 생일 기념으로 이곳에 왔고 추억도 쌓아갈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장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쳐서 왔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되게 좋고 친구들이랑 친구 생일 기념에 왔거든요. 날씨 따뜻해지면은 가족들이랑 또 와가지고 같이 걷고 싶기도 하고요. 날씨가 더욱 따뜻해지면 뿌리공원의 야경을 가족과 함께 찾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성씨 유래비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이렇게 뿌리공원 왔는데 조명도 너무 이쁘고 경치도 좋고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안영동 뿌리공원은 낮과 밤의 다른 모습에서 볼거리도 있으며 성씨 유래비에서 조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족보 박물관에서 손자들의 업적도 찾아보며 역사적 사실도 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